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2월 29일 사순 제2주간 목요일입니다. 하느님, 저를 꿰뚫어 보시고 제가 걸어온 길 살펴보소서. 저의 길 굽었는지 보시고 영원한 길로 저를 이끄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또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니 저희 마음에 성령의 불을 놓으시어 굳은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 독서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이냥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뭄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오. 내가 바로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
나는 사람마다 제 길에 따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건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던 가난한 이인 라자로는 죽은 뒤에 아브라함 곁으로 가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던 부자는 불길 가득한 저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저승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으며 부자는 자기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라자로와 아브라함에게 소리질러 도움을 청했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독서 말씀에서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제 길에 따라 제 행실에 따라 갚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복음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부자가 딱히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누리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비싼 염료로 염색한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라고만 말씀하셨지 그 재화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잘못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화를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재화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는 바는 이렇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04항에는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외적 사물을 자기 사유물만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하며 그러한 의식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재화는 나에게만 이익이 되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공정입니다. 복음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그것을 놓치고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재화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 가까이 자기 집 앞에 고통받는 라자로가 있었음에도 그를 도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마냥 즐겁게만 살다 보니까 남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관심을 두고 찾아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시기를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정성껏 봉헌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것 우리 안에 되신 성령을 주신 성령 참여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이 제사로 사순시기를 거룩히 지내게 하시고 겉으로 지키는 제계로 마음속 깊이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지키는 육신의 제계로 악습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덕을 실천할 힘과 그 상급을 내리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음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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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찰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거룩한 제사의 힘으로 저희가 끊임없이 선행을 실천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